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버워치와 관련한 아주 간단한 소식을 준비해왔습니다.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OWCS 아시아가 진행되는데요. OWCS 아시아 챔피언십에는 팀 팔콘스, DAF, 바렐, 예티, FTG, 허니팟, 인솜니아, 크레이지 라쿤 팀까지 한국 지역 4팀, 일본 지역 2팀, 퍼시픽 지역 2팀, 총 8개의 팀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4일간의 대회를 통해 아시아 최강 2팀이 정해지면 OWCS 글로벌 대회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이번 OWCS를 시청하면 드롭스 보상도 있다 합니다. OWCS 공식 유튜브나 트위치 채널에서 라이브를 시청하면 되는데요. 2시간을 시청하면 동그리 마리 플레이어 아이콘을, 4시간을 시청하면 나노 블레이드 협정 스프레이를, 6시간을 시청하면 아이언클래드 전투 스프레이를, 8시간을 시청하면 피어나는 우정 프로필 카드를, 10시간을 시청하면 OWCS 라인하르트 홈 스킨을, 12시간을 시청하면 OWCS 라인하르트 어웨이 스킨을 준다고 하는데요. 드롭스 기간은 4월 22일부터 4월 29일 오전 8시 58분까지라고 합니다. OWCS 아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OWCS를 시청해도 드롭스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일정표 참고하여 드롭스도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롭스를 얻기 위해서는 꼭 본인이 시청하는 플랫폼에서 배틀넷 계정과 연동해놔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는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유보!